아, 매뉴얼이라고 해놓고 짜깁기 한 거였어, 이씨.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보고 제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겠다는 구독자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이 구독자분에게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모든 프랜차이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대형 식당이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면 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 응대 매뉴얼에 관해서인데 이 매뉴얼은 모든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가맹점주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 매뉴얼이요. 사실 이 교육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강연자, 그러니까 실제 이 매뉴얼을 토대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아니면 좀 지루하냐, 이거에 따라서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지루한 교육이에요.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니까요. 이게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반드시 그 해당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치킨을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이 특정 메뉴에 대해서 이해 지식도를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보가 꼭 들어가야 되고, 본사와 예비 가맹점주 간의 어떤 시스템 자체도 이 매뉴얼에 녹아 있어야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응대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매뉴얼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터넷에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맹점주에게 배포하는 곳이었어요. 뭐 규모가 그리 작은 업체도 아니었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컴플레인을 걸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라, 응대를 해라. 이런 평이한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정말 90년대, 30년도 더된 그런 매뉴얼로밖에 보이질 않았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아주 평이한 손님, 그러니까 평범한 손님에 한해서 조금의 도움이 될 뿐이죠. 이 고객 응대를 모르시는 가맹점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객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어떤 뭐 음식에 소스가 들어가는지, 어떤 면을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맹점주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면은 쉽지 않죠, 운영하기가.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나서는 그게 더욱더 심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그 프랜차이즈는 고객 응대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 조리 매뉴얼도 정말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심했는데, 그림이 딱한게 있어요, 조리 매뉴얼이.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설명에 진짜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매뉴얼이었어요. 이 매뉴얼북을 또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처음에만 뭐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분실하거나 또이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정말 초보 가맹점주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일정의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행태라고는 사실 볼수 없죠. 고객 응대는 사실 매뉴얼만 있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만약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뭐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아니면 모든 게다 완벽하게 그렇게 다 처리가 된다면 세상에 모든 컴플레인이 없을질 정도로 착한 세상이 도래를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다 제각기 다르고 반응도 다 천차만별이니까요. 적어도 이 인터넷에서 복붙해서 매뉴얼을 차용하지는 않았어야 됐겠죠, 그 프랜차이즈가. 조리 매뉴얼도 역시 동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춧가루가 몇 티스푼 들어가는지, 간마늘은 뭐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최근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 보면 가맹점주들을 심하게 아끼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많아요. 주변에 좋은 프랜차이즈들이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 매뉴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동영상으로 본사 소속 셰프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이 메뉴의 스토리, 그리고 들어가는 식재료라든지 뭐 장단점, 어떤 맛이 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안 맞는 메뉴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본 점주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갖게 되는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조리를 할수 있겠죠. 이건 뭐 오토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점주들에게도 정말
정말 중요한 매뉴얼인 거죠. 왜냐하면 뭐 주방 실장님이든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과 일을 할 때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뭐 그것과 같은 메뉴가 나오는 거니까요. 고객 매뉴얼도 사실 똑같아요. 실제 본사에서 파견된 미스터리 쇼퍼들이 각 가맹점을 돌면서 이 서비스 마인드를 체크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본사 소속 미스터리 쇼퍼가 아니라 뭐 일반 대학생, 직장인, 주부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의 연령층의 그 사람들을 알바로 채용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건 가맹점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본사를 위한 방편이기도 해요. 이게 비록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지만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드라마 협찬이라든지 뭐 TV 광고 이런 거 좀 줄이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가맹점주들의 신뢰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거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 확보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게 되면 내실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브랜드들도 많은 거고요. 이 덩치가 큰 브랜드도 초창기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주죠. 처음에는 좀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좀 커지고 나면 이사급, 뭐 그 다음에 부장급, 과장급, 이제는 대리, 일반 사원, 뭐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매장 오픈을 체크해주게 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생기는 거죠. 본사의 밀착 관리라는 그런 특장점이 아예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본사가 풍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짜깁기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프랜차이즈도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파서 홍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소개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채널을 하나 파서 운영을 한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아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프랜차이즈 대표님에게 굳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채널이 아니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채널이 아니더라도 직원을 채용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 중에 조금 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 해당 프차가 가진 다양한 어떤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뭐 자부심 그리고 뭐 레시피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뭐 사업성이나 뭐 예비 가맹점주들이나 실제 해당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회사라면. 그런데 그 대표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럴 시간 없어, 바빠,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데 홍보할 시간에 뭐 매뉴얼 책자로 만든다고 소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가맹점주들 모집한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노동력을 조금만 떼내서 유튜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브랜드력도 나중에 가서는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많이 배우신 그 대표님의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어쨌든 결론은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다는 그 풍부한 노하우와 방대한 매뉴얼, 직접 보고 판단하기까지는 믿지 말자. 단, 가맹점주를 위한 철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도 말자. 이상입니다.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